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거는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선거 기간에 여의도 연구원 무엇을 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성토도 좀 해보고 싶은데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데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강의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도시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배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당, 저 고양평에서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뭐 거시적인 담론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그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뭐 그 유명한 문장이죠.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집안은 집안의 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집안의 모습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도 그런 것 같아요. 선거가 지고 나면 뭐 모두가 그 이유를 들려면 수백 가지도 더 될 겁니다.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퇴각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에서 졌다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당은 뭐 거의 붕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이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대패배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당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조직이 결코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속설, 속담을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 김모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막말을 해서 민주당에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고 또 자기 딸의 무슨 대출과 관련해서 정말 기가 막힌 대출을 받아냈던 그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된 뭐랄까 공천 잡음 때문에 선거 며칠 앞두고 정말 거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자기 주소로 옮기지도 못해서 자기한테 투표하지도 못했던 그런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급이었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였다든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이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무슨 개인의 인물이라든가 그동안에 뭐 그 동네에서 조직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조정훈 의원도 저기 계시지만 뭐 방송 스타였잖아요. 근데 50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선거가 이게 무슨 개인이나 무슨 인물, 조직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바람, 심판론 이런 것들이 휩쓴 선거였다라는 것들을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거는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뒀어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선거 중에 제가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단 하나도 뭐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우리의 뭐 싱크탱크다, 뭐 예를 들면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서울권, 강북권, 뭐 전국 여론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내지는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평가 말고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여의도 연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성토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90석이 나오든 100석이 나오든 150석이 나오든 뭔가를 알아야 캠페인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뭐 서울은 분위기 좋다, 경기도는 안 좋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시적인 전략들을 짜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90석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운 대로 저희는 또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후보 개개인들이 이센 바람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역량도 부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당선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낙선자분들 목소리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선자 총회도 가보고 낙선자 3040 모임 이제 뭐 천목회라고 불리는 데도 가보고 또 다른 낙선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저 개인은 당선자로서의 위치보다는 낙선자들의 마음과 낙선자들의 생각과 훨씬 더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들이 나와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 당선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라기보다는 오히려 낙선자들이 우리가 이래서 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당에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뭐 김종혁 사무총장께서 나오고 계시긴 하지만은 서울에서 낙선한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들을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여기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항상 언론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뭐 당정 관계 문제, 뭐 민생을 잘못 챙겼다, 캠페인이 잘못됐다. 근데 그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한 6개월 전, 제가 방송을 나갔을 때한 1년 전에 했었던 아이템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문제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우리 당한테는 없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당이 나가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지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 똑같은 저랑 거의 같은 생각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반복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번 저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낙선했을 때와 지금 그, 뭐, 당선자로서 바라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에 저희가 21대 국회에 괴멸적 패배를 당했던 백석남짓의 패배를 당했을 때에는 정말로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희가 다 말하자면 대성 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보수가 끝날 것 같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저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일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가 저번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다행히도 대선과 지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희망회로 같은 것들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백석했지만 대선은 이기지 않을까? 3년이 남았으니까. 지방선거도 잘 치르면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정당이 감따러듯이 감나무에서 감떨어지듯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저는 해결될 건 없었다고 보고 당시에도 21대 국회가 끝나고 나서 초선 중심으로 정말 여러 가지 그 혁신 모임들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서 발표도 했던 적이 있고, 먼저 초선들께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고 나서도 저희가 그때 정강정책부터 바꾸고, 어떤 약자와의 동행을 만들고, 그러니까 처절한 반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지층들이 매일 비대위 보고 욕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한데, 그때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잘될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데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당에서도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언컨대 저는 한 번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 당무감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공천도 가능하다는 얘기 했는데, 공천을 받아도 이 현수막을 걸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 걸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중앙당으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개인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조금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다시피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좀 개편이 되고,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들,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듭니다.